자,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. 상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있네요. 상가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물건은 이제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. 이 5호선 미사역이 이제 개통이 됐죠. 거기서 도보 약한 200m, 즉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이 미사역 쪽 같은 경우는 중상이 있고요. 중심 상업지가 위치해 있고, 또 수변공원 쪽에 위치했습니다. 이본 물건 같은 경우는 수변 광장 쪽에 위치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 수변 광장이 상당히 좀잘 되어져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산책을 하시거나 하시는데, 거기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지하 3층,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하가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넉넉하고요. 또 지상으로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현재 이제 과거에 이쪽 같은 경우가 이 조합원들이 이제 채비제로 받은 땅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사 쪽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병원이 이제 미리 입점이 좀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강남 쪽에서 병원을 하시는 분이 이쪽에서 전체를 병원으로 좀 활용해서 쓰려고 미리 그 확정을 해놓은 상태다.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2021년, 이게 내년 5월 달이면 이제 준공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물건입니다. 상당히 좀 안정적인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안정적인 상가 소개해드립니다.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이고요. 상가는 정말로 뭐니 뭐니 해도 이 입지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. 입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병원이 이미 입점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상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권 분석까지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주변의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사역 쪽입니다. 이 미사역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5호선 미사역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5호선 미사역 쪽 주변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신도시를 만들 때 여기다가 이제 중심 상업 지역을 이쪽 안쪽에다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동선을 봤었을 때는 이 5호선 미사역이 핵심 지역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본 물건은 거기서 그 수변 공원 쪽 주변 지역으로 만들어지는 상가 물건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주변에 뭐 아파트 배후 세대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이제 업무 단지들이 같이 위치했기 때문에 어떤 직장인 수요층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미사역 쪽에서 도보 약한 3분 정도 거리에 있으면서 미사 호수공원과 바로 위쪽에 이제 호수 음악 분수가 위치해 있습니다. 주변 지역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주변 지역의 아파트 세대수뿐만 아니라 초중고 또 중상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심 상업 지역에 같이 어울려져 있는 상가 물건이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주변 지역의 뭐 세대수, 즉그 아파텔이라고 하죠. 아파트 세대수만 보더라도 거의 뭐한 3, 4천 세대가 이용을 할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수변공원이 이제 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아파트 세대수도 충분히 좀 활용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.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거 종합병원 형태로 이제 그 병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이용객 수가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많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주변 지역 같은 경우가 이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고요. 주변 지역 안쪽, 또 밑에 같은 경우가 이제 미니 신도시가 또 하나 좀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기대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그 주변 지역의 그 호재거리를 말씀드리자면, 주변 지역의 그 미사역 주변 지역의 이 광역 중심 상권이 좀 과 어울려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또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은 아파트 세대수에서 나오는 그 뭐랄까요?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비율이 상당히 좀 작기 때문에 본 물건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상당히 좀 많아질 것이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그본 물건을 보시게 되면 양쪽으로 해서 보행제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도보로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보행제 도로를 전용으로 처음에 이제 설계 계획을 했을 때 미니 신도시를 만들 때 보행제 전용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주변에 이제 그 상권과 즉 중상가도 같이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 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
건물 특징을 보시게 되면 지하 3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. 뭐 주차 대수는 상당히 좀 넉넉합니다. 지하 3층으로까지 꾸며져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법정 주차 대수보다 상당히 좀 넓게 포진이 되어 있다. 보시게 되면 주차 대수가 36.1대인데요. 총 주차 대수가 140대가 가능할 정도로 여유 주차 대수가 상당히 좀 많은 것이 이 건물권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본상 주변 지역의 상가를 좀 비교를 한다면 면적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넓은 면적 대비를 좀 가지고 있고요. 또 호실 자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호실 자체가 이 뭐 넉넉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. 그 같은 비슷한 평형대인데도 불구하고 호실이 69개라 그러면 본 상가 같은 경우는 뭐 44개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넉넉하게 좀 꾸며져 있는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주변에 이제 가격 비교를 하게 되면 주변의 평당가를 좀 비교를 한다면 뭐 A 상가라다 B 상가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상가 물건을 비교한다 그러면 분양가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좀 꾸며져 있습니다. 평당가가 약한 분양평당가죠. 2,700에서 2,900만원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분양평당가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2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변 지역에 비해서 뭐 한 100만원에서 약한 200만원 정도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본 상가의 좀 특징입니다. 저렴하게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뭐 병원으로 또 입찰이 또 확정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수익률 면에서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상 가격을 보시게 되면 예상 매매가는 약 한 6억 1천만 원 정도거든요. 임대가가 2천에 월 200만 원 정도를 확정이 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한 2억 2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.